30년 넘게 약을 먹고 있어요. 자살시도도 몇 번 했었고 정신병원에도 몇 번 갔었고 우울증, 조울증, 기억해리장애,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. 꿈이라든지 가위눌림이라든지 분명히 왔을 것 같고 네, 합봉한 묘가 있어요. 약한 기운에 지금 치고 들어온 형국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. 네, 협박이다 뭐 납치, 근친상간, 가족은 풍지 박산이 났죠. 객사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게 왜 나한테만 이렇게 다 있을까? 이유가 있는 건지. 하루하루가 살아 있어야 되나 힘들었어요. 이번 주 금요일 악령이 된 조상에게 갇힌 살해자의 사연이 공개됩니다.